한려 수도의 중심 통영.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과 동해 난류가 흐르는 통영 해역은 오래전부터 양식업이 발달했다. 깨끗한 물과 연중 따뜻한 바다, 그리고 잔잔한 파도는 양식업의 최적의 조건이다. 여름, 수온이 높아지면 양식장의 폐류들은 성장기에 접어든다. 미륵도의 한 홍합 양식장. 통영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화식 양식으로 양식줄을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이다. 양식줄 밑에는 떨어진 홍합을 먹고 있는 불가사리들이 바다 곳곳에서 발견된다. 헤엄을 치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별불가사리다. 하지만 어떻게 올라왔는지 바닥과 떨어져 있는 양식줄에서도 어린 홍합들을 빨아먹고 있다. 한두 곳이 아니다. 거의 모든 양식줄에 붙어 있다. 헤엄을 치지 못하는 불가사리들이 어떻게 양식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5월 말, 전라북도 부안군 앞바다. 4월부터 6월까지 제철인 꽃게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출항에 나섰다. 전날 내려놓은 그물을 걷어올린다. 그런데 꽃게는 보이지 않고 불가사리만 잔뜩 올라온다. 해가 거듭될수록 불가사리가 많아지긴 했지만 올 들어선 특히 더 심해졌다. 보통 하루에 50에서 60kg 아니면 좀 많이 빼들은 좀 100kg. 한 척에 많게는 100kg까지 잡히는 불가사리. 단순히 많이 잡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물에 걸린 불가사리는 어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 얼마 잡히지 않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빨아먹어 못 쓰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걸러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전체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드물지만 꽃게의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작업 시간에 비하면 너무 적은 양. 다시 그물을 내리려면 불가사리를 떼어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조업할 시간이 없어진다. 그대로 씻고 가 육지에서 작업하는 수밖에 없다. 6시간의 조업. 꽃게보다 몇 배나 많이 잡힌 불가사리를 씻고 항구로 돌아간다. 오늘 하루 작업에서 잡아올린 꽃게의 양은 약 50kg. 100kg은 잡아야 수지가 맞지만 이 정도도 근래 들어선 가장 많이 잡힌 편이다. 고기잡이보다 더 큰 일이 남았다. 이제 불가사리와의 싸움이다. 살아있는 불가사리는 떼어내기가 어려워 죽을 때까지 하루 정도 묵혔다 떼어내야 한다. 불가사리가 많아 조업보다 떼어내는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때로는 수백 킬로그램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조업 나갈 그물이 없어 며칠씩 작업을 나가지 못한다. 죽은 불가사리를 그냥 버렸던 몇 년 전과는 달리 요즘은 어촌기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다. 오후 내내 작업을 하고도 다 떼내지 못했는데 60kg 정도의 불가사리가 통에 담겼다. 이런 불가사리와의